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공룡이 살았다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는 아름답고 신비한 섬 여수 사도를 준비했는데 이어지는 추도는 다음 편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기한 공룡 발자국 화석, 두 개의 섬이 이어져 맑고 파란 바닷물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신비롭고 아름다운 양면 해수욕장, 거대한 얼굴 바위, 그리고 용미암 등 바위의 특이한 형상과 규모가 놀라운 태고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입니다. 용인에서 새벽 3시 출발하여 대략 4시간 걸려 여수 백야도 도착한 후 백야도 선착장에서 아침 8시 배로 출발하여 사도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렸어요. 낭도에서 출발하면 10분 정도 걸리고 배는 평일에 두 번, 일요일엔 아침에 한 번 있는데 배를 놓치면 개인이 운영하는 배로 갈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다음 영상에 이어질 서너 가구가 보이는 추도가 보이고 이제 목적지 사도에 도착합니다. 사도는 7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바다 한가운데에 모래로 쌓은 섬 같다 하여 사도라 불렀답니다. 와, 이 조그만 섬에서 거대한 공룡이 반겨주네요. 어렸을 때부터 공룡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었는데 고형이지만 신나서 다가갔어요. 모형이지만 거대해서 신비롭네요. 우선 근처에 있는 공룡 화석공원을 둘러봅니다. 사도의 공룡 발자국 화석 일부를 모형과 함께 전시한 공원이에요. 이 발자국들을 해안가에서 직접 찾아볼 거예요. 공원에서 나오면 탁 트인 바다와 섬마을이 나오는데요. 수철 나무들이 따뜻한 남쪽 지역인 사도에 잘 어울리며 이국적인 풍광을 자아냅니다. 아름다운 돌담을 구경하는데 뭔가 눈길을 끄네요. 어촌 마을답게 물고기를 낚아올리고 있는 예쁜 장신구가 돌담에 걸려 있었어요. 풍요로운 어획을 바라는 어민의 바람이겠죠? 간혹 빈 집들도 있지만 돌로만 쌓아 만든 돌담들이 특이한 아름다운 이 섬에 현재 20여 가구가 거주한답니다. 드디어 마을 앞쪽으로 탁 트인 바다가 나왔어요. 이곳은 바로 공룡이 살았던 해안가인데요. 검은 둥근 돌들이 마치 공룡알 화석 같아 보이네요. 이곳에 수백 점의 발자국 화석이 있답니다. 드디어 발자국 화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네요.
발자국이 상당히 크네요. 화산 폭발이 만들어냈을 검은 바위들이 태고점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제 사도교를 지나면 아름다운 양면해수욕장이 나옵니다. 해변길 양쪽으로 파란 바다가 나뉘어져 있어 양면 해수욕장이라 불리는데 정말 아름답고 신비롭네요. 왼쪽의 장사도와 오른쪽의 시루섬이 썰물 땐 하나가 되고 만조 땐 두 개의 섬으로 나뉘어지게 되죠. 이렇게 예쁜 양면 바다는 해외의 멋진 바다와 견주어도 되겠어요. 이렇게 멋진 곳이라면 벌써 대규모 리조트가 들어올 만한데 사실 이곳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이라 자연 그대로 보존되고 방문자도 많지 않아 조용해서 좋답니다. 시루를 뒤집어 놓은 듯한 영상이라 시루섬인데 볼거리가 가득하답니다. 조각한 듯한 얼굴 옆모습 바위인데 실제 크기는 건물 3층 높이 정도예요. 바위 천장에 귀화목이 있는데 송백나무화석으로 추정됩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리며 만들어냈을 용골이 용미암이에요. 사도는 섬 전체가 태고의 신비함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다음 영상은 추도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